10년 전에 다녀가셨는데 여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왔는데 겨울도 너무 아름답네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자연사 거북 모양의 너럿바위가 있어서 이 위에다가 정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구암정이라고 했다가 그 청암이 그 아드님의 그 후가 청암이에요. 그래서 청암정이라고 다시 자연석 너럿바위 있는데 그대로 이제 그걸 살려서 정자를 지은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밑에가 이제 본편이라고 해서 25단, 위에가 11단이에요. 11가지 다른 떡이 올려져야 돼. 지지는 떡도 있고, 옥깃떡이. 근데 이게 이제 삭두고정하는 동곳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닮았다고 해서 이 떡 이름을 동곳떡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밑에는 뭐, 청절편 밀비지 손에서 직접 쓰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젖은 거, 마른 거 올리는 거고. 옛날에 이걸 했구나. 술잔. 이게 종묘 제례 지낼 때도 이 술 주전자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중년옥중 대신에 쓰던 거 있잖아요. 남자들만 가지고 있었죠. 여기 집안에서는 가시 지름이 한 1m 넘는 거 이런 것도 쓰면 선생님이 다 가지고 계셨던 유물이에요. 그때 이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기념품을 받아왔던 거 뭐 그때 명령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늘상 도포자리에 넣고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것까지 500만 원 보관할 뿐이 후손들도 어찌 보면 예의하시죠.